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HPSP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 6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주가가 다시 한번 장 후반부에 주가 받쳐주면서 60일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고요. 주가가 우선 60일 이평선 밑에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4만 5천원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선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HPSP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선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9,300조 원입니다. 9,300조 원. 9,300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훈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HP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특히 필요한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9,300조,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억이 아닙니다. 이 조 단위, 9,300조 단위에 역사적인 금액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3월 이후로 끊임없이 주가가 6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을 해주고 6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을 땐 이 120일 마지막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 위에선 반등해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6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잘 받아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일 이평선 깨고 내려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 120일 이평선 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를 받아주겠지만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평선 깨고 내려와서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6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빠른 시일 내로 대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PSP 앞으로 5월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들 제가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알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주면서 상승 당시에 들어온 거래 대금들, 이렇게 터졌던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매집된 금액에 비해서 이탈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제가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핵심 상황에서에 대한 매매 전략들 제가 모두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HPSP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 내려와서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HPSP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미리 알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대시세 스윙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핵심으로 가져가는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매수할 스윙 종목이 현재 세력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황을 토대로 자회사 올해 자회사가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투자금 자체를 확실히 확보해 두었고 현금 융통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강한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매출 규모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스윙 종목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도 오늘도 흥아해운과 예스티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날짜가 3월 27일 오늘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흥아해운부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중에 23%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자 볼티미어 항구 자체 교량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운임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제가 재료가 있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HBM이라고 고대형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제대로 된 상승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핵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관점에서 이 고점 뚫어주고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였고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고점에서부터 점차 자리 잡아가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요. 장중에 27%까지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